줌 화상 채팅 시 상대방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입니다. 우측 하단 숨겨진 아이콘 표시 클릭. 줌 아이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한번 하고 설정 선택합니다. 설정 클릭. 오디오 항목을 찾아서 오디오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스피커 테스트를 눌러 봤을 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경우엔 오른쪽 아래에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볼륨 믹서 열기를 누릅니다. 볼륨 믹서 열기를 누르면 줌 어플이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리를 안 나겠죠. 자, 볼륨 0을 다른 아이콘 위치와 똑같이 놔둡니다. 그래도 스피커 테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스피커 테스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어? 소리가 안 나네? 왜 안 날까요? 다른 볼륨을 또 스크롤바로 이동을 해서 지금은 설정에 관한 것들도 또 음소거 해제를 하고 볼륨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프로그램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줍니다. 테스트 누릅니다. 자, 이번엔 소리가 잘 나고 있죠. 마이크도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. 소리가 잘 나면 정상적으로 세팅됩니다.